예,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은 계속 함께 하시고요.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국종 교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이국종 교수가 이제 CF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몇 분 이륙이야? 인티베이션 해야 될지 몰라. 한 명 더 붙여요. 여러분들 그 환자 출구를 찾아 압박하셔야 됩니다. 네, 광고를 보니까요 외과 의사로서의 위험을 드러내는 그런 광고인 것 같거든요. 어떤 광고인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이동통신사의 광고인데요. 네. 보면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사람을 구조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지는 상황인데 네. 새로운 기술을 투입을 해서 예. 이제 안개가 짙게 껴서 배에서 화재가 난 게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예. 발견해내고 예. 이제 이국종 교수가 출동을 하고 그 먼저 간 이제 해경들이 이국종 교수의 이국종 교수와 뭐 새로운 형식의 교신을 해서 예. 거기서 응급 처치를 하고 마지막에 이국종 교수가 치료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맨 처음에 광고라 영화인 줄 알았어요. 영화 같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해양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렇죠. 아, 이런 방식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출연했다고 하네요. 아, 그럼 보통 이제 저렇게 영화가 아닌 이제 광고하면서 보면 본인이 이제 줄을 타고 이제 내려가서 뭐 인명 구조 비슷하게도 하기도 하는데 이 교수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님이 직접 좀 저런 것도 하시나 보죠?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예. 그 등장 인물 거의 그 전부가 예.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실제 그 의료진이고요. 예. 또 저 구조하는 경찰, 또 해양 경찰 연락 받는 것도 실제 경찰 그 공무원이었고, 예. 뭐 이국종 그 교수께서는 이제 실제 뭐 이것은 뭐 당연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본다면 그 이게 급박하고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대역을 쓰지 않고 실제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표정이라든가 또 행동의 동작이라든가 또 긴급한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저 그 화면을 봤을 때 비록 그 광고이긴 하지만 예. 그 재난 안전 분야에 정말 그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그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더군다나 요즘에 재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 접근하고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것이 꼭 관 네. 또는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도 함께 그 참관을 하는 예. 그 민과 관의 그 재난 안전에 있어서의 그 협력, 그러니까. 협조 뭐 예.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5세대 그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을 네. 활용해서 바로 현장에서 지금 그 환자들이 어떤 그 상태이고 더군다나 저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망망 그 대해에서 지금 전복사고나 화재가 네. 난 어선이 어디인가를 몰랐는데 네. 이 이동통신의 그 신기술을 통해서 위치를 예. 발견하고 또 응급조치가 필요하니까 그 실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국종 의사가 일정한 응급조치를 또 교신하고 네. 그다음에 출동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가장 그 이상적인 앞으로의 재난안전 분야의 한 매뉴얼 같은 네. 그런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저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전문 모델이나 뭐 배우가 아니라 정말 직업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예. 뭐 이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대다수인 만큼 무전기 등 통신수단의 미흡함을 또 이국종 교수가 앞서서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한국에서 헬리콥터를 한국 헬기를 타기 시작한 지가 7년이 됐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 무선 교신이 안 됩니다. 총장님. 7년 동안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전기가 없습니까? 수천만 대가 있을 겁니다. 수백만 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원 안 됩니다. 무전기 하나가 없어서 현장에서 무너진다. 그러니까는 이국종 교수가 총각을 예. 다투는 업무를 하는 만큼 통신 기술은 또 이국종 교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왜 그 시작이 되냐 하면 지난번 오청성 병사가 이제 탈북을 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위급한 상황에 이제 헬기가 떴는데 문제는 예. 그때 도움을 받은 게 바로 미군 부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예. 미군 부대의 닥터 헬기가 떠서 그 안에서 직접 이제 집도를 해서 이제 목숨을 살려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이국종 교수가 저 이야기를 하듯이 그 정도는 우리가 통신 이게 제대로 안 돼.
돼서 예. 카카오 카톡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이게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저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 이동통신사가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모든 그 장비를.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사가 이 무전기하고 통신 시스템을 예. 다 이번에 런칭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헬기와 그다음에 밑에 지상 그다음에 이런 데서 이제 뭔가 실시간 교신이 되고 그다음에 환자의 상황이 바로바로 이제 화면에 뜨고 하면 예. 수술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상태가 뭐다 준비다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닥터 헬기가 이제 이번에 좀 보완돼서 몇 대가 더 보충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통신 시설이 이번에 이동통신사의 도움으로 해서 예. 이제 갖춰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광고도 이제 출연한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앞으로 어떤 재난이 터졌으면 바로 현장에서 화면이 보내오면 예. 바로 현장의 어떤 그 환자 상황을 화면으로 바로 보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게 아, 저 그 현장에 지시를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압박을 하세요. 어디를 뭘 하세요. 지시를 하고 예. 바로 이제 닥터 헬기가 떠서 바로 현장에 집도할 수 있도록 예.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갖추는데 참 이게 아까도 7년 동안 한 번도 이제 이게 안 되다가 예. 이번에 오청성 병사 나오면서 본인이 이게 화제가 되니까 예. 이 이동통신사가 이제 직접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갖추게 된 거죠. 예, 뭐 이국종 교수로서도 이런 지원이 굉장히 필요로 했던 거기도 했지만 이동통신사로서도 굉장히 뭐 본인들의 광고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홍보 효과를 뭐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양자 다 윈윈인 네. 상황이죠. 이동통신사 지금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보면서 영화 같다, 한 편의 영화 같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화제가 많이 되는 예. 그런 광고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이동통신사에게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예. 이국종 교수가 이걸 직접 이제 시연을 한 거예요. 예. 시연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일단 환자한테 이국종 교수가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그걸 예. 여기서 제대로 지시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네. 그걸 AR 글래스라고 해서 이 쉽게 말해서 그 구조하고 있는 분이 보고 있는 게 이국종 교수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 거기서 바로 실시간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지 응급 상황을 지시를 하고 그리고 바로 내려가서 집도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배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안개가 많이 끼면 그 배를 못 찾아서 그냥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예. 이제 뭐 응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드론 비슷한 것이 떠서 찾아내는 과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하고 또 이국종 교수 이런 실력이 결합이 된다면 이건 정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국종 교수 이번에 굉장히 만족감을 표했고 예. 그러니까 뭐 정말 비싼 광고 모델 쓰는 것보다 아, 그럼요. 그럼요. 가격은 더 낮고 오히려 홍보 효과는 더 크고 이런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근데 워낙에 또 이국종 교수가 스타성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지 뭐 얼마 전에는 한국당에서 예. 이국종 교수를 찾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해경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홍보대사가 됐을 뿐만이 아니고 예. 또 계급도 그 부여가 됐습니다. 예. 비록 그 명예 경쟁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죠. 사진을 저렇게 그 보게 되면 해양경찰보다 더 해양경찰 같은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수경례하는 그 모습 예. 자체가 예.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그 해양경찰의 입장에서도 예. 그 재난구조라든가 예. 위급상황에 있어서 전문성이 분명히 그 인정이 된다. 예. 이렇게 그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동안 그 구조와 환자에 대한 그 이성이 예. 해양경찰의 뭐 중요한 지금 하나의 그 업무라고 봤을 때 예. 전문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멘토로서의 그 역할을 이제 그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저 정보뿐만이 아니고 신분증도 이제 이렇게 그 수여가 됐고요. 저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옆에 계신 분 해양경찰청장 같은데 예. 오히려 보면 이제 예, 좀 이 교수도 뭔가 카리스마도 있는 뭐 그런 어떤 느낌을 한번 아주 뭐 거수경례하는 모습도 말이죠. 예. 상당히 그 절도가 있고 뭐 그렇게 지금 국민에게 그 형성되다 보니까 아까 예. 그 마케팅 효과도 예. 재난안전 분야에 있어서 상당 부분 더 전달력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보대사가 되면 어떤 행동을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양경찰과 관련된 주로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예. 뭐 전달하는 역할도 분명히 할 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그 예, 이슈에 대해서 또 교육도 하고 말이죠. 예. 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예, 해양 경찰의 하나의 그 상징 같은 역할이 분명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해양 경찰이나 경찰 그 청에서 홍보대사 어떤 연예인으로 이렇게 선정했는데 예. 그 연예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논란이라든가 비행에 이렇게 또 연루가 되게 되면 전체 조직에 또 누를 끼치는 예. 이제 그런 모습인 점을 봐서는 뭐 육종 교수는 저 안전과 재난과 또는 응급 구조 예. 이것의 그 해경의 그 본연적 임무하고는 아주 잘 매치가 되고 예. 또 중요한 또 설득력도 있는 역할을 앞으로 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국종 교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슈가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음 주제를 좀 보실 텐데요.
그 방송인 이경실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의 성추행 사건과 네. 이게 또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2016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경실 씨 남편 최모 씨가 그러니까 지인을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로 네. 이제 언론에 이제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가 진행이 됐죠. 그때 이경실 씨가 이제 SNS에 어찌 보면 이 여성을 좀 모욕하는 듯한 내용의 글들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지금 그 여자가 빚이 많다. 그러니까 빚이 많아서 마치 꽃뱀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글을 올렸고요. 예. 그다음에 아 자기가 옛날에 한번 봤는데 뭐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남편한테 좀 심하게 좀 장난을 치더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올려서 이거 성추행이 아니다. 남편을 믿는다. 이런 취지였는데 예.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이 피해자였던 김 씨에게는 거의 자살할 만큼 자살을 결심해야 될 만큼의 정적인 충격으로 예. 다가왔었던 거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또 이 남편 최모 씨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경실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건 별개로 이제는 그 당시에 입었던 나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거액입니다.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예. 내렸죠. 그러니까 이 5천만 원 지급이라는 것이 이제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나 아니면 뭐 고소라든지 이런 게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실 명예훼손에서 5천만 원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예. 보통 명예훼손 뭐 저희들 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명예훼손 하면 한 1천만 원 정도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5천만 원 같으면 굉장히 법원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미투 사건이나 이런 거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첫 번째보다는 2차 피해가 예. 더 사실은 어떤 피해자들한테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수같이 예. 꽂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아, 이 여자는 뭔가 문제가 있다, 뭐 등등 해서 최근에 예. 우리가 이제 김지은 씨 사건이라든지 네. 그 안희정 지사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예. 2차 피해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이게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예.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예. 실제 그 피해자들이 그걸 보면서 더 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식의 2차 피해에 대한 단죄는 저는 굉장히 좀 올바르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제로 이제 이 어떤 피해자들이 그 사건 이후에 계속 이게 근거가 남고 그게 또 어떤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또 말을 낳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앞으로 좀 법원이 이런 문제에선 좀 단호하게 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희정 지사랑 김지은 씨 사건도 2차 피해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김지은 씨 측에서 자제를 조금 요청하기도 했었지만은 김지은 씨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 좀 알려지기도 네. 했고요. 만약에 김지은 씨가 나도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이 같은 판결을 또 끌어낼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경실 씨하고 조금 달라요. 그거는 이경실 씨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아닌데 본인이 글을 올렸고 그럼 예. 굉장히 유명인이잖아요. 예. 이경실 씨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경실 씨가 올린 글을 봅니다. 파급력이 크다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예. 달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진 씨 같은 경우 2차 피해는 지금 뭔가 특정한 누군가가 허위 사실 유포한다라기보다 법원에서 공개를 하는 바람에 언론에 나오고 언론에 나온 게 이게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사실로 옮기는 것 그거는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보면 공익성이 이제 어느 정도 담보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은 김지은 씨하고 이경실 씨 상황은 조금 다른 걸로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김지은 씨가 2차 피해에 대한 뭐 보상 뭐 고소나 뭐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일단 특정하기가 좀 어렵죠. 예. 좀 언론 기관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언론 기관보다는 인터넷 그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들 댓글로, 있죠. 예. 댓글에서 이제 모욕적인 댓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당연히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고요. 예. 거기다 그 댓글을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 허위 사실을 많이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명예훼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예. 일단 지금 가장 큰 뭐 주체라고 한다면 언론에 나온 기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재판 과정에 나왔던 일을 중계하는 것. 근데 사실 언론사를 그거 가지고 문제 삼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재판부가 유사 사건에 대해서 2차 피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렇게 그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심지어 뭐 어떤 측면에서는 그 법을 또 만들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성과 관련된 피해자의 평판이라든가 신상 정보를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하는 예.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 방탄법 뭐 이렇게 있습니다. 방탄만큼 모든 평판이라든가 뭐 이미지라든가 뭐 이성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예. 과거의 뭐 남성 여성 관계라든가 예. 이것은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도록 즉 증거 능력도 제한할 뿐만이 아니고 그와 같은 캐릭터 증언을 하는 사람은 아예
법정에 나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런 법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런 법은 없고 그 재판관이 소위 그 소송 지휘권을 잘 활용해서 이와 같은 2차 피해자 화를 안 생기도록 하지만 예. 지금 뭐 조금 미흡한 면도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그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조금 더 젠더 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든가 예. 아니면 관련된 법을 한번 입법을 하든가 뭐 이런 뭐 논의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예.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끓는다 끓어입니다. 재난 수준의 정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이 예. 1994년 이래 가장 더운 온도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온도가 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또 20대 젊은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타이 안 하고 왔죠. 네. 제가 너무 더워서 안 하고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바깥이 더운데 지금 오늘 뭐 서울 예상 온도 36.9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94년 이후로 가장 더운 상황인데 지금 이 폭염 때문에 단순히 덥다라는 걸 넘어서서 사망사고가 좀 발생을 그러니까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벌써 지금 10명이 사망했다라는 게 확인됐고요. 네. 그 이제 5월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온열 환자가 한 956명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사망자가 한 10명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일은 22일 이제 충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예. 다음날 차에 와보니까 한 청년이 뒤에서 뭔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목격을 하고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결국 안타깝게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예. 그 청년이 예. 차에 그냥 이제 열어놓았으니까 그냥 탔는데 이 부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은 한번 차에 타면 잘 나오질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제 뭐 최근 날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안에 있으면 실제 온도는 뭐 50도 이상 뭐 정도의 그 온도가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 또 목숨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94년 얘기를 저희가 이제 잠깐 했는데 94년도에는 사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저도 좀 나긴 하는데 자, 어쨌든 이런 폭염이 계속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는 게 좀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는 94년 너무나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애가 이제 임신했을 때니까 내가 예. 그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그 강원도 산에 갔는데도 너무 더워서 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그 기억이 이제 다시 이제 새록새록 다시 나는데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가 장마가 일찌감치 끝나면서 이 폭염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랬죠. 지금 태풍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 오지 않고 이번에 태풍도 중국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8월 거의 뭐 말까지 사실 이런 지금 더위가 계속되고 예. 중간에 이제 가끔씩 태풍이 와 좀 비를 뿌려줘야지만이 이제 좀 식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지금 이 전력 수요가 지금 뭐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네. 근데 과연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이 전력 수요가 일단 예비율이 이제 뭐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일단 원전 두 기를 추가로 지금 가동을 시킨다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예전 정부에서 좀 이렇게 발전소를 많이 지어놔서 일단 기본적인 시설 자체는 충분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탈원전이라는 그런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지금 사실 예측 불허예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같이 블랙아웃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전이라는 이게 고장이 날 경우에 이제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이게 폭염이 계속되면 이게 이제 전력 수요량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도 정부가 좀 미리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게 날이 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심에 보기 힘든 동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산에는 또 원숭이가 갑자기 네. 나타났더라고요. 네, 북한산에는 원숭이가 나타나고 또 서울 중량구에서는 사냥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냥은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 볼 수가 없는 네.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통상 고도 한 600에서 700m 그리고 경사도 한 30도에서 35도 정도는 이제 바위산 쪽에 많이 있는데요. 네. 이 용마 폭포공원 축구장 관리인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건 멸종위기종 1급이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급히 이 사냥의 존재를 추적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일단은 사냥 자체의 모습을 이제 확보를 했다기보다 이제 배설물들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예.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원숭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우리나라 이건 아예 우리나라 없는 원숭이 외래 원숭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아마도 어떤 분이 몰래 애완동물로 키우다가 예. 키우다가 뭐
사라진 건지 본인이 그냥 뭐 산에다 그냥 뭐 키우기 힘들어서 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고 해요. 이 원숭이도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뭐 남해에서도 뭐 미어캣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잡힌 적도 있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면은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못 키워서 이게 뭐 방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좀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동물로서도 그렇고 사람들로서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멧돼지도 이제 갑자기 뭐 예. 출몰을 해서 뭐 식당을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예. 또 뭐 북강산 같은 경우 뭐 들깨라든가 네. 이게 상당히 야생화돼서 예. 그 등산객들의 안전도 그 위협합니다. 그러니까요. 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금 뭐 원숭이라든가 네. 또는 뭐 사냥이라든가 예. 사람이 앞에서 찍고 있는데도 도망가지도 않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애완용이기 때문에 애완용이고, 워낙 사람들이랑 친숙하다 보니까 예. 또 저 원숭이가 상당히 이제 그 지능이 높다. 그 수법이 보통이 아니다. 네. 트랩을 놨는데 그걸 다 이제 교묘히 그 피해가고 네. 또 들깨를 또 피하는 방법도 이제 예. 알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물에 대한 안전의 위협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뭐 외국 같으면 이제 동물만을 빨리 이렇게 잡아서 안전한 데서 두고 네. 뭐 그 사람 동물들을 또 이양하는 소개도 하고 뭐 이런 별도의 또 공무원 조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이제 마련이 안 돼 있는데 예. 어쨌든 뭐 경찰이라든가 그 소방 공무원 이외에 네. 동물들을 뭔가 좀 사전에 그 예방하고 일반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 네. 그런 같은 이제 연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멧돼지의 어떤 속성 같은 것도 일본 같은 경우는 연구 자료가 아주 많이 축적이 돼 있는. 네. 국내에는 또 그런 것도 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차원을 아까 우리가 안전 재난 이국종 교수의 그런 광고물도 봤지만은 네. 조금 더 실제 생활 안에서 좀 밀착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죠. 네. 현재 법상으로는 저렇게 네. 동물들 어떻게 보면 뭐 개나 고양이는 아니잖아요. 네. 저런 거를 방사했을 경우에 법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법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이런 해외에서 원숭이 들어올 때는 방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전염병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지금 현재 이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도 이제 그건 뭐 축산물관리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네. 충분히 처벌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동물원에서는 나간 게 없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개인적으로 아마 키우다가 나간 네. 가능성이 높아요. 며칠 전에 예. 저 원숭이 포획하려다가 실패했다고 하거든요. 좀 포획이 잘 돼갖고서는 원숭이가 안전한 곳을 좀 이동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